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검색 2편 고용24 스마트폰 활용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김현숙 강사입니다. 고용24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워크넷, 고용보험, HRD넷, 국민취업지원 등 9개의 웹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24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고용24를 입력한 다음 설치 버튼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하겠습니다. 알림은 허용 안함하고 이번에는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있는 메뉴 버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클릭하고 개인 회원가입, 14세 이상 개인 회원가입, 본인 확인을 위해서 휴대폰 인증 진행합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 선택한 후에 전체 동의까지 클릭하고 문자 메시지로 인증하게 하겠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보안 문자까지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가 갔을 텐데요.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을 닫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홈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열어서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왼쪽 아래쪽에 있는 최근 실행 앱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고용24를 열어주세요. 이곳에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인증 확인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필수 약관에 모두 동의함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아이디는 영문과 영문 숫자 조합하셔서 5자 이상 24자 이내로 작성하시고 비밀번호는 영문 배송문자와 숫자 특수문자 중에서 3가지 이상 조합한 다음에 9자 이상 24자 이내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정보들 전부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알림 수신 여부입니다. SMS나 이메일 수신 여부를 하나 정도는 받음으로 하신다면 매번 고용24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여부를 모두 체크하셨다면 가입 신청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고요.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이번에는 고용24 메뉴를 둘러보겠습니다. 고용24 메뉴를 살펴보려면 오른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채용정보 일자리 찾기에서는 채용정보 상세 검색부터 직종별, 지역별 검색 옵션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테마별부터 내 주변 채용정보 카테고리에서는 보다 폭넓게 일자리 찾기가 가능해집니다. 구직신청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구직신청을 하면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행사와 채용 박람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취업 지원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치면 취업 역량 강화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가이드에서는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소서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와 사이버진로교육센터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알아보고 진로 탐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취이야기를 통해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업인정에서는 실업상태 인정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에서는 전직과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국민내일보험카드 발급 신청부터 훈련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를 열어보면 개인 회원 정보 수정은 물론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고 맞춤 정보에서는 구직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맞춤 채용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AI 추천 정보 또한 신청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관심 정보는 일자리 찾기를 하는 중 관심 업체를 등록을 하면 이곳에서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24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인증서 발급을 받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많은 메뉴들이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앱 실행 후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 메뉴를 클릭하고 위에 있는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이용 여건에 모두 동의하고 계속 진행하기. 이름과 휴대폰 번호 모두 입력한 다음에 인증 요청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인증 번호가 왔을 겁니다. 그러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홈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가서 인증 번호 6자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최근 실행 앱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은행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거래 중인 은행을 하나 선택하고 계좌번호 입력한 다음에 일원 송금하기 진행하겠습니다. 은행으로 들어온 입금자 명을 확인하고 카카오 뒤에 있는 숫자 세 자리를 이곳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카카오톡 지갑 비밀번호 6자리 입력한 다음에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증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증서로 직접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24 앱을 연 후에 로그인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간편 인증 클릭하고 카카오톡 선택하겠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모두 입력한 다음에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모두 동의하고 인증 요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체크한 다음에 인증하기 클릭합니다. 비밀번호 6자리 입력하고 난 다음에 확인. 인증 완료.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생체 인증 정보는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취소. 로그인 성공하였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자리 정보 검색을 실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용24 홈 화면에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일자리 찾기 채용 정보 상세 검색 클릭하겠습니다. 검색어에 요양보호사라고 입력한 다음에 검색 이렇게 클릭하면 15,181건이 올라와 있고요.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려면 상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를 클릭해서 제외 검색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양. 여기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밑으로 내려보시면 네,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검색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3,846건입니다. 지역별 선택도 중요하실 텐데요. 오른쪽 편에 있는 상세 클릭합니다. 다시 지역 선택하고 서울의 성동구 선택하겠습니다. 적용, 검색. 그러면 현재 9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고 이 정보에 대한 상세 보기가 필요하다면 상세 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려가시면 직무 내용부터 시작해서 모집 인원도 보이는데 이 옆에 보면 현재 3명 지원한 상태인 겁니다.
지원 현황을 클릭하면 학력별, 희망 연봉, 연령별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표 눌러서 닫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전형 방법에 서류와 면접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채용 담당자 정보보기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방금 봤던 업체가 마음에 든다면 관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등록 클릭하고 확인. 이렇게 모아놓은 정보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채용정보 상세 검색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직종별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직종별 클릭. 여기에서 검색어에 경비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검색. 어떤 업종의 경비를 선택할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파트 빌라 경비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적용. 그러면 현재 69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세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위쪽에 상세 클릭하셔서 지역을 선택하겠습니다. 서울의 성동구 적용 검색 이렇게 하면 13건이 올라와 있고요. 아까처럼 관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심 등록 클릭하시고 확인, 상세 보기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집하고자 하는 업체와 일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려가시면 회사 정보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래쪽에 기업 정보가 있습니다. 기업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채용 담당자 정보 보기 클릭하셔서 담당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단계로 가서 메뉴 버튼 클릭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메뉴에서 지역별 검색 클릭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아래로 내려가면 성동구 선택하실 수 있고요. 1699건 중에서 이번에는 상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검색어에 미화원 입력해 보겠습니다. 검색. 이렇게 하면 24건으로 줄어든 상태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집하는 회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모집 요강부터 지원 현황 보실 수 있고요. 현재 9명 지원한 상태인 거고 여기를 클릭하면 조금 더 상세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 채용 담당자 정보 보기 아래쪽에 기업 정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찾기까지 다 진행을 해봤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관심 업체에 등록을 했던 정보는 앞으로 가서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기 맞춤 정보에 관심 정보를 들어가시면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체 등록해 놓은 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고 아래에서 관심 스크랩 해제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일자리 정보 검색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업을 위한 정보 검색 3편,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리튼 활용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